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인 그레이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레이락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초기뿐 아니라 관계가 깊고 오래된 경우에도 잘만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이죠. 물론 제 채널의 여러 대처법들 속에 이미 이 그레이락이라는 개념의 많은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주변에 핀 꽃이나 멋진 나무를 보면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흔한 회색 돌멩이를 보고 멈춰서는 일은 거의 없죠. 흔해 보이고 별 재미도 느껴지지 않으며 들여다봤자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그레이락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 정말 회색돌 같은 재미없고 지루한 상대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반응하며 감정 서랍을 꾹 닫는 것을 말합니다. 방어도 논쟁도 하지 않으며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르시시스트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내가 얼마나 실망했고 힘들고 아픈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입장이 지금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이죠. 이 그레이락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담대하게 말로 받아치기 힘든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다른 대응 방식에 비해 위험성은 적은 반면 그 효과는 아주 파워풀하죠. 이 그레이락은 나르시시스트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테크닉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느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을 남이 대신 느끼고 표출하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그레이락은 나르시시스트가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떠넘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며 화를 내고 흥분하고 울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패턴이죠. 그런데 이 패턴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분출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표정조차 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르시시스트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해방되려 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반사가 되어 다시 나르시시스트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지 못했으니 스스로 직접 그 감정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그레이락은 일종의 미러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감과 수치심, 죄의식 등을 그대로 반사시켜 되돌려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논쟁하려 들지도 않고 감정도 보이지 않고 그저 차분하고 조용히 마치 하나의 조각상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말이죠.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이 그레이락을 시도했을 때 처음에는 이들이 굉장히 화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 자기 대신 느껴줘야 그 감정이 해소되는데 희생양이 희생양 역할을 안 하고 거부하고 반사하는 거울 역할을 해버리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 감정을 쏟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약올리고 떠보고 겁주고 화를 내고 나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남들에게 상대방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뭐가 옳고 그런지 일일이 설명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는 것은 그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진흙탕 싸움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심리를 파악한 여러분답게, 지식인답게, 스마트하게 끝까지 그레이락 기법을 사용해 미러링하세요. 불안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그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하지 말고 끌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경멸할 때 그것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내면에 있는 불안과 상처에 대한 것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레이락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논쟁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다른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해결해 볼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는 셈이 되겠죠. 물론 대부분은 그것을 제대로 해결 못하고 다른 희생자를 찾게 될 게 뻔하지만 말이에요. 그레이락을 몰라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감정을 분출하고 끌려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당신의 필요, 입장, 생각이 모두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파워를 강화시키는 일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자유를 모두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지시와 복종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에게 파워를 가져다 줄 희생자를 항상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그레이락을 사용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분개하는 것은 그 상대가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필요한 상대가 그 역할을 포기하려 하다니 아주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이 그레이락을 사용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고 신호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 그 사람이 날 괴롭히고 있어. 도대체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등등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달래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말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하는 노력을 이제는 그만 멈추겠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레이락은 그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행동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즉 그들의 파워,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 뜻대로 남을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그들의 파워를 무시함으로써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레이락은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 기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은 언제나 감정 분출입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듯이 상대방이 끊임없이 감정을 분출하기를 바라죠. 기분 나빠하고 눈치를 보고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몇 방울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반복될수록 익숙해질 것이며 익숙해지는 만큼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불필요한 말을 할 때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만 이 그레이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를 언급해야 한다든지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아주 건조하게 감정이 없이 필요한 만큼만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세요. 뭔가를 보고하고 보고받는 식의 사무적인 대화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냥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와는 친근하게 지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경멸할 때 그것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불안과 상처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